지난 이야기. 허수아비처럼 시키는 일만 할 줄 알았던 공양왕은 갑자기 딴 마음을 품었는지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몽주를 정치 파트너로 삼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고려 최고의 재상 정몽주는 공양왕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키웠고, 때마침 이성계가 사냥 중 낙마에 부상을 당하자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궁지에 몰아넣는데, 그러나 이 상황을 눈치채고 빠르게 행동을 개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서둘러 요양 중인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 지금 조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데요. 아버지, 이대로 계시다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가 주저하는 사이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가셔서 건재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도전과 조준 등 아버지를 따르는 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서둘러 개경으로 갈 채비를 하거라.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 뭐라? 이시중이 돌아왔다고? 안 되겠소. 더 이상 정도전 일당을 압박하면 이시중이 군사를 일으킬지도 모르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시중은 아직 병환 중이오니 회복하기 전에 수족을 잘라내야 하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마시옵소서. 이시중이 이미 개경에 당도했다지 않소. 내 유배형은 풀지 않을 테니 국문은 취소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국문이 취소되면서 정몽주가 몰래 정도전 일당을 죽이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아직 이성계가 병환 중이라 직접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공양왕이 다시 마음을 돌리기 전에 다른 계획을 짜는데요. 정몽주를 죽여야겠습니다. 뭐라? 네가 정녕 정신이 나간 게로구나. 이 나라에서 정몽주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명분도 없이 그를 해했다간 세상이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지체했다간 전하께서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으며, 혹은 정몽주가 다른 계획으로 정도전 무리를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는 일이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할 수 없다. 내 더 이상 너의 막말을 들어줄 수도 없겠구나. 썩 물러가거라. 어찌되었나? 아버지께서는 허락할 수 없다 하셨네. 허나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순 없는 일. 전하께서 정도전을 죽이길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걸세.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순 없지. 자네가 정몽주를 처리해 줄 수 있겠나? 맡겨주시게. 결국 다 시중 어른을 위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들의 계획을 눈치챈 변중량이란 자가 정몽주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방원이 어르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이방원이가? 어허... 내 아무래도 시중 어른은 만나 뵈어야겠네. 아니 지금 말입니까? 방원이 그 아이가 어르신을 해하려 한다니까요. 방원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시중 어른의 허락 없이는 행할 수 없을 걸세. 내 직접 시중 어른을 뵙는다면 방원이도 어찌하지 못할 게야. 그렇게 이성계의 집으로 병문안을 간 정몽주. 그러자 갑작스러운 정몽주의 등장에 이방원은 크게 당황하는데,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어르신? 시중 어른께서 편찮으신데 내 어찌 찾아뵙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랜만이네 포은. 그간 잘 지냈는가? 예 어르신. 어르신은 좀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졌네. 여기 좀 앉았다 가시게.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괜찮으신 걸 봤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시게. 그렇게 정몽주가 집을 나서는데 이방원이 그를 붙듭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십니까? 저와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야사에서는 이날 술자리에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읊자 정몽주는 관심가로 화답했다고 하죠. 그렇게 정몽주는 이방원과 술자리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시지요. 그래. 그렇게 정몽주의 뒤를 쫓아간 조영규는 벌건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는데요. 방원이 내 이놈! 내 그리 실행하지 말라 하였거늘! 감히 백주대낮에 나라의 대신을 살해하다니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 줄 몰랐단 말이냐! 다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위해 한 일입니다. 이대로 돌려보내면 저자가 앞으로 어찌 나올 줄 아버지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개경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포은은 건드려선 안 되거늘! 포은이 어떤 자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포은을 설득하려 했는 줄 청령 모르느냔 말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를 가라앉히시고 회복하는 데 전념하여 주소서.
이방원의 말대로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정몽주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에 질세라 이성계를 따르던 관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몽주 일당을 탄핵해 유배 보내는 반면 정몽주가 유배 보냈던 이성계 세력 사람들은 다시 조정으로 데려오는데요. 믿었던 정몽주마저 이렇게 죽고 말자 궁지에 몰린 공양왕은 대뜸 이성계에게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내 이시중과 동맹을 맺고 싶으니 자네들이 가서 시중을 설득해주게. 전하, 동맹이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들끼리 맺는 것인 줄 아옵니다. 임금과 신하 간의 동맹이라뇨,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사옵니다. 네, 이렇게 부탁하겠네. 부디 내 뜻을 이시중께 전해주게나. 아마도 공양왕은 앞으로 이성계에게 반항하지 않겠으니 자기를 왕위에서 내쫓지만 말아달라는 뜻으로 이 동맹을 청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공양왕의 바람과는 달리 이성계 세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상 위화도 회군을 하고 최영, 조민수, 이색을 모두 제거한 시점에서 이성계는 이미 명실상부 고려의 1인자로서 군권도 모두 쥐고 왕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째서 그냥 왕위에 오르지 않고 이렇게 시위를 지체한 걸까요? 지금 우리 생각에야 이성계가 왕이 되나 공양왕이 왕이 되나 뭐가 그리 차이가 날까 싶지만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왕이란 애초부터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태어난 자로 하늘의 부름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왕이 폐위돼도 결국 그 친척 중에서 다음 왕을 찾아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어쨌든 고귀한 왕의 핏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왕을 끌어내리고 왕과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자가 왕위에 오르려 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잃기 십상이겠죠. 그러니 이성계 입장에선 이미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을 폐위한 시점에서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자기한테 직접 조용히 왕위를 넘겨줄 사람을 다음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이가 왕실 직계와는 저 멀리 떨어져 애초에 왕에 오르는 건 꿈도 못 꾼 데다가 기껏 해봐야 돈 욕심이나 많은 공양왕이었던 겁니다. 그럼 정몽주는 왜 안 죽이려 했냐 하면 당시 정몽주는 문무를 겸비한 명재상인데다 백성들 사이에서의 인지도 또한 나무랄 데 없이 뛰어난 고려의 충신이니 그런 자가 이성계를 다음 왕으로 옹립하면 그림 좋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공양왕은 자꾸 반항해 정몽주는 넘어올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해 그러니 치일피일 미루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정몽주까지 죽어서 이미 민심이 바닥을 친 마당에 이제 더 이상 이를 지체할 이유도 없겠다. 이성계 세력은 대비전을 찾아가 왕을 폐해달라고 청합니다. 지금의 왕은 어리석고 어두워 임금의 도리는 이미 이른 데다 인심마저 떠나갔으므로 더 이상 종묘사직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을 다스릴 자격조차 없으니 대비께서는 서둘러 그를 폐하여 주소서. 그렇게 대비에게서 공양왕을 폐하는 교지를 받아든 이성계 세력은 그 길로 공양왕에게 달려가 교지를 읽어내려갑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민첩하지 못하여 사기를 알지 못했으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른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공양왕이 폐위되고 4일 후인 7월 16일 왕대비로부터 옥세를 건네받은 대신들은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요. 만백성이 청하옵니다. 부디 왕이 되시어 친히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러자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는 이성계.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천명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내가 시중이 되어서도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말을 타고서라도 피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의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나를 힘써 보자 하라. 그렇게 왕씨 왕조가 끝나고 이씨 왕조가 들어서며 고려 왕조 50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침내 조선 왕조가 시작됩니다.